다음 시계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말수는 말수. 나누기는 6. 나누 네 명 다 같은 수예요? 네 명을 다 구하라는 거야, 그거? 다른 수겠지. 같은 수일 리가 있어? 와, 이거 좀 어렵다. 너무 크다. 저 네모 저걸 다 구하라고? 어디서부터 건드려요? 아, 그니까. 이거 그리다 보면 아, 알았다 이런다, 또? 아유, 이거 뭐... 야, 저거 어디 건드려야 돼? 아, 진짜 어렵네.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도움 하나도 안 돼. A4 뒤에도 써야 돼. 위에다가 이름 좀 쓰세요. 에이, 쓰지 맙시다, 같이. 나 안 써. 오케이. 안 쓴 거 두 명 우리야. 야, 이거 진짜.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떻게 하다 보면. 자, 박경. 아, 못 풀었어요? 한심하네요. 자, 윤소희 씨. 네, 확인 한 번만 해보세요. 확인이 되면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왜 그래요? 본인 것도 별로 뭐 없으면서. 999 나누기 363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? 486의 천사 같은 의미. 빙고. 즐겨 쓰던. 그래, 우리 이런 거 놓게 돼. 이게 저 수학 영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푼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. 다 판 개죠? 검사는 끝났나요? 아, 수직으로 네 개. 다 판 개죠? 검사는 끝났나요? 아, 수직으로 네 개. 자, 윤소희 풉니다. 윤소희 풀면 박경 이기는 거예요. 아, 그러지 마요. 이거 어떻게 알아? 661, 614. 자, 잠깐만, 윤도희 씨. 뭐 어떤 식으로 푼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어떻게 푼 거냐면요. 네. 6을 곱했을 때 이 자릿수가 넘어가야 되면은 이렇게 12자리가 안 올라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뒷자리 1의 자리랑 6이랑 곱했을 때 2부터는 망가져. 위로 올라오는 숫자가 없게끔. 그다음에 뭐 161, 261 중에 66이 되는 게 없어요, 어떤 수를 곱해서. 그래서 661 그대로 이걸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. 아하. 그래서 당연히 661밖에 없잖아요. 네. 661, 661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66 더하기 661에서 채우고 그다음 27 그대로 올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역으로 계산해 가면 돼요. 그러니까 네 번째 줄을 쓰는 게 관건이었네요, 그죠? 이거, 네 이거랑 킨 것 같아요. 661로 네. 쓰는 게 교감하면 위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1이 왜 결정이 돼요? 그 6, 661에 1이 왜 결정이 돼요? 아, 왜 결정이 되냐면 일단 먼저 이거를 추측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102 자리, 12 자리 둘 다 6이 되는 수가 없어요. 그럼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661이 이거요? 저 왼쪽 새로운 형식의 작업 방식이에요? 아, 근데 왜 혼자 못 아니, 궁금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 밑에 727 밑에 661이 네. 네. 66, 저 왼쪽에 있는 661 곱하기 1을 해서 1. 나와야 되는 661인 거예요? 네. 그렇지. 아. 맞아요. 이해 갔죠, 이제?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제가 물어볼게요. 이런 식도 있고, 이런 식도 있어. 나한테 물어봐. 나 시간 어떻게 안 나 귀신같이 풀었어, 귀신같이. 나한테 물어봐, 나한테. 늑대들 같은 이라고.